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전두환 입장에서는 뭐 크나큰 우군이 생긴 거네요. 근데 이 즈음에 변수가 발생합니다. 즉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이 미국이 신군부의 유혈 진압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미 정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 12월에 있었던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 유명하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믿었던 미국이 이렇게 또 학살을 자행하는 신군부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한테 우리의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이런 인식들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한 네.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진짜 5.18 그때 미국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뭐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뭔가 정보라도 주거나 아니면 뭐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해요. 광주와 네. 이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 미국이 광주에서의 학살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고 그것을 사실상 묵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승인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혹들, 문제 제기들이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당시 광주에 파견되었던 24단이 그 한미 작전사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부대 이동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또 변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전체는 아니고 일부 공개되어 있는 문서들을 보면은 당시 신군부 측이 병력 이동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상의를 했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동의를 표하는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있어요. 어쨌든 미국이 이 광주의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라고 그렇지. 하는 것이고요. 근데 유추해 보면 당시에 미국의 중남미 정책을 원형해 볼 수 있거든요. 중남미의 독재자들을 엄청나게 도왔고 도왔다. 미국의 그러니까 독재자를 하고 그 반정부 활동을 전부 진압하는데 미국이 무기도 되고 나중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개자식이라도 우리 개자식이다. 우리 개자식. 그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그 독재자가 개자식이라도 우리 편의 개자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미국의 관용구였어요. 그러니까 중남미의 독재 정권을 그렇게 도왔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사실 추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뭐 국무부의 어떤 비밀 자료 이런 것들이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몇 년? 뭐 원래 미국의 원칙은 네. 30년 있으면 네. 공개를 합니다. 다만 됐네. 다만 네. 공개를 할 때 모든 걸 그대로 100% 공개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자기들이 다 그런 것들을 걸러서 보여줄 만한 것들만 민감한 정보는 절대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위생 처리한다. 위생 처리를 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미국은 어찌 보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내부적으로 얼마나 미국에 대한 반감이 쌓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이러한 반미 분위기가 한국에서 미국의 우호적인 어떤 친미 정권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를 했던 겁니다. 미국의 국익을 생각했을 때는 한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친미 정권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반미 여론이 계속 확산되다가 반미 정부라도 들어서는 날이 되면 이게 미국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반미 여론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결국 김대중만큼은 꼭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대중의 사형 집행을 어떻게든지 중지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또한 결국에는 미국의 이득이 무엇인가 이것만 쫓아가는 것 같아요. 뭐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목표처럼 느껴진달까요? 그 맞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보면은 미국이 한국의 쿠데타를 그냥 지나쳤고 또는 그냥 인정하거나 승인했고 거기다 5.18까지 지났으면 미국의 그동안의 부담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대중까지 그렇게 되면 앞에 대한 것을 시인일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부에 미국의 양심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미국 내부의 인권단체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요. 김대중의 어떤 사형 이걸 방관해도 미국은 문제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막으려고 했는데 전두환이 말을 안 들어도 문제고 이래저래 지금 미국은 지금 위신이 떨어질 위기 있는 거죠 지금.